안녕하세요.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푸스 한방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푸스 한방치료에 대한 많은 선입견이 있지만 저처럼 루푸스를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루푸스를 치료받으러 한방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루푸스 환자분들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푸스 한방치료가 뛰어난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보다 윗단계에서 작용한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루푸스 한방치료가 치료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루푸스 한의학적 치료에 제가 수집하고 있는 혈액검사 결과 치료 전후, 소변검사 치료 전후에 제가 쌓고 있는 데이터들은 향후 대한민국 한의학 치료 역사 그리고 루푸스 치료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어느 시점부터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기존의 현대학적인 면역억제 작용의 치료가 루푸스 증상을 제어하지 못할 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루푸스 증상이 심해질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복용하는 중에 갑자기 단백뇨가 증가하는 경우가 첫 번째였고요. 스테로이드 면역제 복용하는 중에 anti-DSDNA, 루푸스 활성도를 나타내는 자가항체 수치가 갑자기 상승할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스테로이드 면역제를 복용하는 중에 ESR-CRP 염증 수치가 갑자기 상승한 경우에 한의학적 루푸스 치료를 통해서 이 염증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윗단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면역제 복용하는 중에 보체 수치가 C3, C4 수치가 떨어질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 기존 현대의학계에서는 C3, C4 보체 수치가 올라가기는 힘든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지금 치료를 해나가고 있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C3, C4 보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한의학적 치료 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요,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고열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9도, 40도 이상의 치솟는 고열,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통증들, 내부 장기에 침범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고열이 자꾸 반복되면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우는요, 한의학적 치료가 이 고열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의 한계를 한의학적 치료가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 고열이 반복되면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루푸스의 경우는 상당히 루푸스의 활성도가 높아진 상태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가급적 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복용 중에 관절 통증이나 근육 통증이 어느 시점부터 굉장히 아파지면, 갑자기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안 펴진다든지, 무릎이 갑자기 확 붓는다든지, 이렇게 관절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팔뚝, 어깨, 모든 온몸의 근육통이 갑자기 상승한다, 관절과 근육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 한의학적 루푸스 치료를 통해서 이 관절염 증상과 근육의 염증과 통증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한방 치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트와 부진필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이 심해지고 관절 통증이 심해진 경우 한방 치료를 통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스테로이드 면역제제를 복용한 상황에도 흉통, 심장 부위에 심낭염이 생겼을 때 증상이기도 하고요, 가슴 부위 아니면 폐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기도 합니다. 흉통이나 등의 통증, 가슴이나 등의 통증이 오는 루푸스 여성분들, 폐에 물이 자꾸 반복해서 차는 루푸스 여성분들, 한방 치료를 통해서 이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 역시 굉장히 루푸스 증상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면역제제 복용하면서 루푸스를 관리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면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오기 전에 루푸스가 낫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요,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서 고관절이
괴사되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한방치료를 통해서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이고 고관절 괴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루푸스의 증상을 약을 복용하면서 조절하고 유지하면서 지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루푸스의 임상적 관리 상태, 진정한 치유 상태의 임상적 관리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임상 증상이 없고, 혈액 검사, 소변 검사상 루푸스 관련 항체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이것을 진정한 루푸스 관해 상태, 임상적 치유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루푸스의 임상적 관해 상태를 목표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한방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임상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도 정상인 상태에, 이것을 목표로 하시는 루푸스 여성분들은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표해드린 루푸스 환자분들 치료 사례를 보시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끊는지, 면역억제제를 어떻게 끊고도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관해 상태에 도달해서 건강하게 정상 생활을 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루푸스 한방 치료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핀치에 몰렸을 때, 구석에 몰렸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때서야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루푸스 한약 치료이기보다는, 그 전에 초기일 때, 중기 정도 상태일 때,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한약적 치료가 병행돼서 보다 쉽게 빠르게 루푸스의 임상적 관해 상태에 도달하신 분들이 많아지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 류바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